2차전지 리사이클링 기업 성일하이텍이 일반 공모청약에서 120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기관 수요 예측에서도 사상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희망 공모가 상단 이상으로 공모가가 형성됐는데요. 뜨거운 경쟁력을 보인 이유 먼저 확인하고 가보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28일 성일하이텍이 코스닥에 입성을 합니다. 입성 전부터 지금 정말 경쟁률이 치열하고요. 인기가 대단합니다. 증시가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변동성이 심한 가운데서도 성일하이텍이 흥행에 성공한 이유, 어떠한 이유가 좀 모멘텀이 부각을 받은 걸까요? 예, 일단은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어떤 리사이클링 관련돼서 좀 제가 볼 때는 좀 관심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공모가 기준으로서 이 회사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6천억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IPO로 확보한 자금을 통해서 지금 이제 습식 제3공장 신축에 좀 투자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금액이 지금 1,300억 정도 된다고 좀 알고 있는데, 1,300억을 모집을 하는데 20조 원이 넘게 모였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사실 제가 이제 연초에 LG에너지 솔루션 때도 상당히 좀 많은 돈이 모였습니다만 경쟁률이 이 정도만큼 되지는 않았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이 공모 청약상 최고의 경쟁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200대 1이라는 건 제가 볼 때 어마어마한 경쟁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한 주도 못 받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좀 얘기가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제가 볼 때는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2차 전지 리사이클링 관련돼서 시장이 조금씩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2차 전지 관련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 수명이 한 3년에서 4년 정도 지나게 되고 나면은 그 이후부터는 이제 리사이클을 할지 뭐 흔히 해서 폐기를 할지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이슈들이 생기는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뭐 말레이시아 이런 쪽 각국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을 좀 운영을 하면서 리사이클 관련돼서는 상당히 좀 선제적인 투자와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이 리사이클 관련돼서는 이 회사가 거의 이제 대장주로서 나온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관심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리사이클 관련된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 정도쯤 이제 개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가 보통 3, 4년 주기로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리사이클 할지 폐기 관련된 부분이 있을지 어떤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아마 내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2차 전지가 뭐 2019년, 뭐 2020년부터 좀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주기, 도래가 좀 온다는 생각에서 봤을 때 지금 기업들이 이제 올해부터 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가운데서 좀 대장주로서 이 성일하이텍 좀 시장에서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유일의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일괄 공정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 모멘텀이 좀 부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잊을만 하면은 항상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이 또 들어오면서 네. 방한 이후에 2차 전지 배터리 동맹 강화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도 그렇고 최근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낙수 효과가 기대되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 폐배터리 시장 도대체 어느 정도의 크기길래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작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다만 이제 글로벌 탑5 회사들이 좀 빠르게 좀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양극재 쪽, 음극재 쪽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들었던 게 벨기에 유미코라는 회사 아시죠? 그 회사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폐배터리 쪽에서 좀 진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성일하이텍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폐배터리 관련돼서 이제 대기업들, 특히 뭐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뭐 LG화학 같은 이런 좀 기업들도 어느 정도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 자체는 개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위치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어제 이 성일하이텍 관련돼서 지금 관련된 폐배터리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임이 좀 있었죠. 특히 이제 한 3개 정도가 어제 좀 강력한 움직임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성일하이텍이 이제 상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사 중에서 지금 이제 이 폐배터리 관련돼서 좀 투자를 좀 진행하는 회사가 이제 코스모 화학입니다.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뭐 이틀 정도 상당히 좀 강하게 올랐던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 증설과 관련된 부분들, 증설이 곧 매출로 잡힌다. 특히 우리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코스모 신소재가 좀 같은 계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좀 담보가 되는 부분이 있죠. 이런 측면에서 좀 어제 오늘 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약하긴 합니다만 좀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마는 좀 살아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이제 이 상장일 전후로 해서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좀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 분명히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만약에 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전후로 상장 전후로 해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매도를 좀 하시던가 아니면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포션을 좀 정하는 어떤 그러한 스탠스를 좀 잡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